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ur 자,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우리 쇼더런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드리는 곧단 시간입니다. 참고로 이 시간에 음악이 멈추질 않고요. 30분 동안 Never Stop the Music입니다. 자, 고막을 털어 오늘의 주인공들은요. 180도 다른 매력의 두 팀을 같이 함께 모셨습니다. 아, 허스키한 보이스의 술라드, 술발라드의 어떤 그 이분이 아이콘인 것 같아요. 아, 예, 술라드의 황제 황인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술라드 가수 황인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슬림해지신 것 같아요. 아,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이 곡 준비하면서. 아, 빠진 거예요? 뺀 게 아니고? 네. 와. 제가 일부러 뺀 건 아니고. 와, 진짜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했으면 곡 준비하다가 살이 빠집니까? 와. 곡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높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아닌데. 아, 네. 본인이 만들었어요? 네네, 이제 같이 작곡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랑 그렇게 하다가 네, 둘이서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럼 황인욱 씨를 기다리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노래만 들으면 바로 알아요. 약간 누구더라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신데 노래하면 살짝 그분 아, 네, 그거만 딱 하면 아 이렇게 할 거야. 자, 아, 알겠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네.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고마. 네, 이술라드. 이술라드. 네, 네, 네. 바로 황인욱 씨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죠, 이제? 이술라드예요, 이게. 아하. 예. 술 플러스 발라드의 아이콘 바로 이분입니다. 황인욱 씨. 이제 다음 팀을 소개하도록 하죠. 네. 자, 매혹적인 카리스마로 돌아온 우리 시크릿 넘버의 두 멤버입니다. 레아 그리고 디타입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hat's your number? 안녕하세요. 시크릿 넘버입니다. 작년 2월에 황인욱 씨가 왔었고 레아 디타는 2021년이 마지막인데 원래 이제 제가 걸그룹들이랑 이제 뭐 아이돌들 많이 오시잖아요. 네. 예, 근데 전 멤버가 그때 왔었을 때 말고도 네. 근데 얼굴을 보니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 왔었나 안 왔었나. 근데 두 분은 기억해요? 너무 정확해요. 근데 저도 안 헷갈릴 것 같은데요. 왜요? 진짜요? 약간 왜요? 왜 헷갈려? 아, 지금 느낌이 지금 내 자랑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아 근데 멈추도록 느낌이, 하겠습니다. 느낌이 딱 약간 이국적이 드시고 해서 이국적이 맞아요. 네, 이국적입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레아 씨는 그렇죠. 저 일본에서 왔어요. 저는 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왔고. 네. 이국 아, 이국적인 것도 이국적이지만 워낙에 또 이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억이 나고 저는 레아 씨는 그 하유미 씨 제가 닮았다는 얘기 하죠. 맞아요. 했었죠?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너무 나갖고 네. 아 레아다 뭐 이렇게 이제 느낌이 나. 아, 그러니까 디타도 그렇고 어떻게 지냈어요 두 분은? 열심히 이제 활동 준비하고 지금 활동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콜트쇼에 나올 수 있다고 활동 전에 들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찾아오는 거라서 너무 설렜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디타는요?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도 같이 같은 멤버니까 같이 준비하고 같이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이렇게 라디오면은 이제 한국 멤버가 껴서 이렇게 같이 올만한데 대표를 해서 외국 멤버 두 분이 왔어요. 맞네. 어떻게? 괜찮겠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예, 제가 다 잘 하니까요. 네, 잘 알아들어주세요. 네.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때 왔던 걸로 해서 시간이 거의 2년 가까이 지났는데 한국말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저는 너무 이제 10년 차라서 벌써 10년 차니까 네, 거의 반 한국 사람이에요. 네, 네. 이미 늘 수가 없다. 컬투쇼 네. 들으면서도 좀 잘 알아듣죠. 이게 컬투쇼 들으면 좀 저 완전 애친자? 애청자예요. 네. 컬투쇼 들으면서 웃음을 웃기 시작하면 한국어가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아 진짜로. 진짜 자기 전에 들으면서 자요 저는. 웃으면서 자는 거야? 맞아요. 와, 맞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디타는 한국말 많이 들었어요? 어때요 언니? 많이 늘었죠. 유행어 이런 것도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유행어도 알고. 네. 최근에 그. 예쁘다? 넌협? 뭔지 알아요? 어? 우리 컬투쇼의 사연. 그게 컬투쇼 네. 사연이에요. 그거 듣고 무슨 뜻이야 했는데 디타가 아는 거예요. 디타는 알아들었구나.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사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신데 외국 분이 오자고 편의점에 일하는 여자분한테 아~ 너무 예쁘다. 네. 너 알아? 아. 너무 예쁘다. 너 알아? 나 예쁘다니까 막 그죠? 네. 아 뭐 왜 그래? 예쁘다. 아 알아요. 그만하세요. 아, 뭔 소리야? 농협은행 알아? 농협은행 어디 있는지 이거요. 알아? 이거 네. 이거 이거. 아 이거. 근데 이걸 알아들으셨다는 그러니까. 거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정말 유창하시다는 거네요. 네. 많이 들은 거지. 예예. 네. 예.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고막을 털 텐데 먼저 첫 곡은 황인욱 씨의 신곡부터 뭐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 역시 술라드입니까? 아 이번 곡은 사실 술라드로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없었는데 어 이게 원래는 제 곡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네. 다른 가수분에게 주려고 선물해 드리려고 만들었던 아, 곡이라서 어. 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당신이 부르면서 어, 아 이걸 제 곡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아, 이 곡이 좋다. 네, 조금은 넣어야겠다 해서 한 소절 정도 들어갔어요. 제목 자체가 이미 네. 술 먹고 전화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새벽에. 아, 제목 안 되는 건데. 그죠? 네. 여자들이 봤을 때 어때요, 이거? 최악이죠. 예. 아, 진심이 아니, 아니다. 아니, 레아 봐, 레아. 아, 그러니까 최악이죠. 최악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아. 제대로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레아 씨가 제목을 소개해 주세요. 어, 이 노래는 최악이지만 노래는 좋습니다. 이 새벽에 전화하는 건. 제목이에요. 이 새벽에 전화하는 건 맨정신에 새벽에 전화하진 않잖아요. 이제 이 노래 안에서도 이제 술에 취해 이게 왜 아, 가사가 그래, 나오는데. 그래, 그래. 아. 술 취해서 전화하는 거는 네네. 여러분 안 됩니다. 술을 술 취해서 전화하는 거 제가 생각해도 최악이긴 하네요. 네. 사귀는 사이에도 별로야. 에 네. 맞아요. 어. 사귀어도 별로고 몰라도 별로고 네. 안 사귀어도 별로. 만약에 울기까지 한다 더 최악이에요. 아! 운단 말은 없긴 하니까. 아 그래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울진 않았죠 노래에서? 네, 울진 않았는데 마음이 울긴 하죠. 어. 네.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세요. 아, 이 노래는 취해도 안 취해도 뭐 최악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그냥 네. 일단 노래를 라이브로 한번. 아 그럼 한번 노래를 듣고 나서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야 우리 황인욱 씨의 야 바로 이 노래 제목은 이 새벽에 전화하는 건 제목만으로는 너무 별로다 진짜. 그렇죠. 그렇지만 얼마나 애절하면 잊지 못해서 네. 전화하는 걸까요? 술의 힘을 빌어서 전화하는 걸 거야. 잊지 못하고. 안타깝다. 자 우리 황인욱 씨의 신곡입니다 여러분들. 야 살이 빠졌대 이 노래 준비하면서 얼마나 절실하고 애절한 발라드인지 한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왜 자니 그냥 전화해봤어 받지 않겠지 뭐 문득 생각이 나서 너와 헤어지고 많이 방황했지만 이제야 그때가 그리워 뒤늦은 후회를 해 두 번 다시 그런 사랑 못할 걸 이제는 알아서 이렇게라도 널 볼 수 있다면 이 새벽에 전화하는 거 내가 안심해서 그래 이제야 알아서 그래 그 어떤 말로도 돌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 혹시나 받아줄까봐 너도 내가 그리울까봐 또 난 혼자 술에 취해받지 않을 전화를 두 번 다시 못 볼까봐 이 말 전해주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널 볼 수 있다면 이 새벽에 전화하는 거 내가 안심해서 그래 이제야 알아서 그래 그 어떤 말로도 볼 수 없겠지만 나 그래도 나 혹시나 받아줄까 봐 너도 내가 그리울까 봐 또 난
혼자 술에 취해받지 않을 전화를 다시 전화해봐도 너는 받지 않는다. 미안해 다 미안해 혹시나 받아줄까봐 계속 너를 부른다 계속 너를 부른다 또 바보같이 후회만 하고 있어 너를 지워야 하는가 내가 한심해 서 그래 이제야 알아서 그래 그 어떤 말로도 들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 혹시나 받아줄까봐 너도 내가 그리울까봐 또 난 혼자 술에 취해봤지 않을 전화를 걸어 감사합니다. 와, 정말 너무 애절하네요. 네. 예,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레안 어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가사에 내가 한심해서 그래? 맞아요. 너무 약간 와닿는데요? 한심해서 그래가? 한심하니까 전화한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렇죠. 자기도 아는 거죠, 한심한 거. 맞아요.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전화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는 거. 하는 거죠. 한심한 걸 아는데도 전화를 걸고 있는 내 자신이 또 한심하다고 또 생각하는. 우리 방송 놈들이 박수 라이브를 들으시더니 야 이거 맨정신엔 절대 못 부를 노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방청객 분의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아 씨가 하나 읽어주실래요? 어떤 거예요? 방청객 문자. 이건가? 그거예요. 성인욱 씨 저음 허스키의 고음까지 어마무시하네요. 목소리 미쳤어. 아이고. 황인욱. 예예. 5699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가사가 와 다시 전화해봐도 너는 받지 않는다. 계속 너를 부른다. 계속 너를 부른다. 아 근데 그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이상하긴 하네요. 네네. 부를 때는 잘 몰랐는데. 예예. 아 있을 때 잘하지. 다시 전화를 계속. 그렇지. 그쵸, 있을 때 잘해. 맞지. 꼭 보내고 나서 후회들을 그렇게 해 보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헤어지는 것 자체가 헤어질 때 약간 뭔가 그 연인과의 별 것도 아닌 그런 자존심 맞아. 같은 걸로 헤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이제 헤어지고 나면 바보 같은 거지. 바보 같은 거라서 전화를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노래들이 전부 이별 노래들이 막 초조하게 슬프고 그런 노래들 많잖아요. 네네. 끝나고 나서 후회하고 그때 너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맨 이런 가사인데 네네. 아 진짜 찌질하잖아요 사실. 네네. 이별 노래 참 상당히 찌질해요 보면. 근데 어떻게 헤어졌는지가 좀 그 노래에 나왔으면 좋겠어. 아, 근데 그 내용을 그걸 싹 다음 앨범 듣고 싶어. 그때 미안해서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 아, 근데 이제 또 그 내용까지 쓰기에는 또 노래가 좀 짧기도 하고 아, 짧구나. 그리고 약간 이 헤어지는 그 과정들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공감할 수 있게끔 빼버렸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다 지 잘못인 거야, 그죠?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막 상대방 잘못으로는 노래를 써볼 생각을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네네. 다 차인 사람 노래. 네. 와. 와. 자, 그러면 우리 시크릿 넘버의 신곡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홍보. 저희의 이번 노래도 약간 모든 사람이 겪었을 것 같은 뭔가 중독돼서 헤어날 수 없는 상대한테 그런 사랑에 빠져서 헤어졌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죠. 아, 그런 잊지 못하는 거. 네, 중독된 그런 사랑의 노래예요. 역시 좀 찌질한 노래네요, 그죠? 너무 찌질하죠. 헤어지고 다시 네. 만나고 다시 네, 다시 보고 싶고 너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노래. 이별 노래는 그냥 다 그런 거 찌질한 아 그런 거 같아요. 네. 노래 제목이 뭐예요? 독사예요. 독사. 네, 야. 중독되는 거죠. 그거 비유한 그런 노래입니다. 와, 독사가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뱀 독사. 네, 맞아요. 뱀 독사예요. 와, 물렸구나.
네. 보게 그냥. 네. 아, 그랬구나. 이런 사랑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 어우, 아, 컨셉도 되게 강렬해요. 뮤직비디오 색깔을 또 보니까. 네. 야, 약간 진짜 아주 그 겉이 화려한 독사의 느낌처럼 어, 그런 느낌이 색깔이 아주 강렬한데 네. 어, 이번 컨셉을 잘 소화해내는 멤버 누가 있을까요? 어 누가 있을까요? 다 잘 소화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예요. 아 와 자신감 예. 어 레아. 아 왜냐면 아, 네. 아 본인이 잘 소화한 것 같다. 네 뮤비를 아, 보니까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와 본인이 레아야 잘한다. 레아 잘한다. 네. 아니, 되게 아... 뭔가 술 먹고 그런 씬을 물로 표현을 했는데 아. 정말 술 마신 것처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술 취한 것처럼 되게 잘했거든요. 어, 잘했어, 잘했어. 네네. 원래 좀 술을 해요? 못해요? 좋아합니다. 아하. 그래서 네. 재밌어요, 언니. 네. 그래서 연기 몰입이 잘 됐군요. 네. 활동 끝나면 또 마셔야죠. 킬링 파트 좀 하나씩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디타는 어떤 오, 부분이 킬링 파트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는 제 파트인데요. 그 딱 들어올 때 그 노래 첫 부분이 넌 마치 beautiful monster 더 갈수록 난 더 탐해 어, 넌, 더 갈수록 난 더 탐해 아 그렇구나 아, 목소리가 상당히 톤이 네. 매력적이다 그죠?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그룹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시는 네. 레아는요? 저도 제 파트 딱 역시 자존감 쩌는 그룹이에요 딱 이제 빠져들어야 되는 파트가 있네 저희한테 빠져들어 이 파트가 야. 나한테 빠져라. 어. 빠져라. 이 부분이 제일. 그러면 우리가 어, 이 노래를 한번 듣는 동안에 혹시 우리 방청객들도 좀 현장에 와 계시고 저희가 좀 찍을 수 있으니까 네. 살짝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두 분만 있는데 괜찮아요? 어, 네. 해볼 수 있죠? 네, 해볼게요. 할 수 있나? 해볼게요. 어, 왜 못해? 그 왜 못해? 어, 왜 못해? 예. 자, 그럼 시크릿 넘버의 이번에 신곡. 독사를 여러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곡을 다 또 보여줬어요. 아, 전 조금만 해줄 줄 알았는데. 아유. 원래 두 분이 그냥 다 멤버였던 것처럼 완전 두 분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네요. 네. 어, 잘했어요. 아주. 언제 어디서든. 네, 그럼요. 언제 어디서든. 예. 어, 무대도 보셨고 뮤직비디오도 보셨는데 어땠어요, 인혁 씨? 일단 연기를 잘하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두 분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분들도 장난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와, 여태까지 시크릿 넘버 음원들 중에서 가장 그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 약간 더 어둡고 다크한 악당, 나쁜 사람들. 잘 어울리는 것 나쁜 사람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되게 밝잖아요, 멤버들 원래. 맞아요. 평상시는 이런데 무대나 이런 거 할 때는 다 눈빛이 바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는 기타는. 즐겨요. 아, 오히려. 네, 약간 평소에 이렇게 막 밝고 이렇게 맑으니까 약간 무대에서 다른 사람 되는 느낌? 아, 그런 걸 또 해보는 그죠, 어떤 그죠. 그런 대리만족 같은 거? 네, 맞아요. 그 아, 케이크를 이렇게 딱 집어갖고 이렇게 딱 먹는 씬, 오, 카리스마 있었어. 아, 진짜요? 어, 기타. 그게 되게 힘들게 찍었어요. 한 번에 가야 되잖아. 케이크 몇 개 준비해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하나, 네, 하나고 그리고 별로 막 맛이 없어요. 네. 별로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씬을 이어서 찍어야 돼서 기타가 먹은 걸 그대로 제가 집어서 아하.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네, 그치 언니. 자, 방청객이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유고이사님. 너무 예뻐요. 날 가져요. 뭐야 이게 남자분인가? 너무 예뻐. 이 누구세요, 유고이사님? 유고이사 누구세요? 어떤 분이 뭐 남자 학생인 것 같아요. 예? 여학생이에요? 아, 머리가 짧아갖고 남학생인 줄 알았어.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잘못된 편견인 것 같네요. 네. 예. 멀리 계셔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네. 예, 잘생긴 남자인 줄 알았어요. 자,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황인욱 씨가 네. 스노우보드 강사를 또 하고 계세요? 네, 겨울에는. 겨울에는 시즌을 거기서 보내십니까? 거기서 이제 곡 쓸 때는 서울에 와서 곡을 쓰고, 이제 스노우보드 강습을 할 때는 스키장에 가서. 야. 거기에도 방을 이제 구해가지고. 강사 정도 할 정도 꽤 오래 타셨겠네요, 그죠? 한 14, 15년도 그때 정도부터 탔던 것 같아요. 벌써 한 8, 9년 정도. 탄 것 같습니다. 수준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그것도 합니까? 하프파이프인가 이거? 아, 하프파이프는 안 하는데 이제 초상급 코스에서 이제 막 돌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하고 점프도 쭉 뛰었다가 하고 네, 그런 것도 조금 하고 와, 네, 멋지다. 네. 황인욱 씨한테 강습 받으려면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아, 저한테 강습 받으려면요? 뭐 한 얼마나 받으면 돼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 그런가요? 한 시즌에 한 300만 원 정도 받고. 아, 시즌에? 네네, 시즌에. 시즌에. 예, 한 번에 아니라 예, 시즌 동안 10번 정도. 10번에 300이요? 네네네. 한 번에 30이네 그럼. 와. 보통 그런 개념으로. 한 번 하면 몇 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쳐? 한 번 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제 같이 이제. 1대1로, 1대1로? 네네, 1대1로. 아, 1대1로. 비싸신 분이네. 네, 많이 비싸네요. 네, 만나기 힘든 분이에요. 와. 매니저님 제보에 의하면 닉네임이 네네. 아이유. 이거는 이제 제가 가수가 되기 전에 썼던 닉네임인데. 왜 아이유예요? 이제 제가 인욱이잖아요. INUOOCK라서 이제 우와.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이유로 지었다가 이제 가수가 되고부터는 회사에서 너 그거 쓰지 마라. 잘못된 거다. 네가 왜 아이유냐 이래가지고. 네가 왜 아이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황인욱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었구나. 네. 자, 시크릿 넘버 얘기 좀 해볼게요. 3월에 일본에서 데뷔를 했었네요. 아, 맞아요. 네. 어땠어요 반응이? 레아 씨가 뭐 본고장이니까. 네, 드디어 제 꿈이었던 하나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아, 설렜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데뷔 무대 갈 때. 네. 엄마가 제 무대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한국에 안 못 오셨구나. 네.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드디어 멤버들이랑 가서 저희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엄마가 이제 그 데뷔 무대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그 뒤탄 부모님도 오셨어요. 네. 진짜?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일본으로. 야, 너무 좋았어요. 네. 우시는 거예요. 아, 그 우리 멤버들 다 우는데 저만 안 울었어요. 아, 네가 울어야지. 그러니까.
아, 일본에 데뷔를 했는데 네, 일본인데 네. 그 꿈꿨던 무대인데 저는 약간 좋으면 눈물이 아니라 행복해서 그냥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웃어요 엄청 엄마는 뭘 하셔요? 엄마는 아 엄마가 친구랑 왔었는데 엄마 친구분이 울고 엄마는 안 울었대요 아, DNA가 그렇구나 DNA 아, 그런가 봐요. 집안 내력이 그런가 봐요. 네. 어, 행복해서 아, 너무 잘. 아, 맞아요, 맞아요. 딱 그거였어요. 진짜 귀여우세요. 맞아. 아. 멤버들도 만나고 같이 사진 찍어요. 아, 그 레아의 외모는 엄마를 닮았나 봐요. 어때요? 어, 약간 있는데 어. 키가 엄청 크거든요, 언니는. 어. 근데 엄마 진짜 조그매요. 150 정도? 아, 작은데. 진짜 귀여우세요. 네. 아, 그렇구나. 아. 스크린 넘버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인기가 좀 엄청 나다는데 디타 씨 덕분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당연하죠, 당연하죠. 인도네시아에서 공연을 아직은 안 해봤죠, 콘서트. 아니요, 많이 데뷔를, 했어요. 데뷔를. 데뷔는 안 했지만 작년에, 공연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한 세네 번. 공연은 네 많이 했었어요. 와. 세네 번 했었어요. 반응이 어때요? 아 미쳤었어요. 아, 미쳤었어요. 네. 아 정말 미쳤었어요. 좋네요. 정말 미쳤었어요. 호황이 마비되고. 호황이 마비됐어? 진짜 와 나 연예인이다라는 걸 거기서 느꼈어요. 진짜. 네. 이게 다 디타 덕분인가요? 네. 아니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제가 그냥 혼자 가면은 그렇진 않죠. 근데 시크릿 넘버 멤버들이랑 같이 가니까 이렇게 큰 거지. 와. 그렇죠. 어, 엄마는 뭐래요? 우리 디타의 엄마는? 엄마는요? 엄마는 저한테 아무 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쿨한 척인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똑똑하신가?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눈물만 매번... 흘리시고 이렇게 딱 그죠? 눈물을 흘렸나? 아니, 약간 일본, 근데 일본... 우리 아빠는 약간 그, 감성적이시구나. 네. 매번 공연도 찾아봐 주시고 아빠도 항상, 오시고 네, 부모님이 항상 와요. 엄청 좋아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느껴져요, 저는 보면. 저도 이제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어요. 자식이 하는 거 보면 그냥 뭉클합니다. 그죠. 움직이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연예인이 돼서 가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뿌듯하죠. 예. 자, 일단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Here we go. 자, 광고 듣고 왔고요. 황인욱 씨 그리고 시크릿 넘버의 레아 디타와 고막을 털어봤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짧죠. 아무래도 네. 두 팀이 함께하다 보니까 네. 벌써 끝나버렸네요. 네, 네. 이번에는 많았는데 질문이. 예예. 예. 많은 얘기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또 그 사이 사이에 가족 얘기도 하고 하다 네. 보니까. 네. 예, 아무래도 오늘 시간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인욱 씨도 좀 앞으로 활동 계획도 얘기해 주시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이번에 신곡이 한 2-3일 전에 나왔는데 또 신곡이 제가 1년 한 2-3개월 만에 신곡이 나왔던 거거든요. 오래 걸렸네요. 네, 오랜만에 나왔던 곡인데 이제는 신곡이 또 몇 개월 텀으로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황인우 재밌었습니다. 예. 이 새벽에 전화하는 건 예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자 레아도 인사할까요? 네. 일단 저희도 이제 활동이 딱 일주일 됐는데 이제 독사로 앞으로도 많이 활동하니까 이제 저희를 처음 아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또 저희 찾아올 때니 걸쳐 네 그때는 또 재밌는 에피소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디타도 인사해 주세요. 네 역시 컬투쇼 항상 재밌어요. 또 할게요. 진짜 미쳤어 그죠? 네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래. 요거 이제 그 해외 팬들을 위해서 레아는 자국어로 네네. 우리 일본어로 우리 디타도 네네. 인도네시아어로 팬들에게 인사 좀 해 주세요. 니혼노 미나상 코노 방금이가 콜트쇼 때의 방금이란데스케도 토테모 오모시로이 라디오나노데 탁상 키이테 그다사이. そして 아타시타치노 카츠도 마다마다 탁상나노데 탁상 오엔시테 그다사이.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야. 와, 멋있다. 아, 야, 약간 비행기 탄 줄 알았어요. 멋있다. 비행기. 야사마 어떤 혼토로 가나노 뭐 비행기 탄 줄 알았죠. 자, 우리 인도네시아 한번 들어볼까요? Halo teman-teman semuanya, hari ini kita kembali lagi di Call to Show. Semoga kalian senang-senang bareng kita dan juga dukung Secret Number terus dan juga Toksa dan juga yang jelas Call to Show. Terima kasih. Oh. 또 다른 비행기 타는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비행기. 네네네. 한국 비행기 한번 갈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인욱 씨 그리고 시그니 넘버 두 멤버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고 저도 같이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에러.